165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자, 여기서 키워드는 선거운동 기간 중이에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 확인. 실명 확인하면 익명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할수 있는. 자, 이거 왜 그래요? 가짜 뉴스 이렇게 막 횡행하니까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한 그런 거죠. 근데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이렇게 한정 보통 이제 뭐 14일 정도 막 이렇게 대선은 뭐 23일 막 이런 기간으로 이렇게 한정했기 때문에 뭐 가짜뉴스 방지하기 위한 거는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어요. 보시면 선거운동 기간 중 게시판 등을 위한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될 경우 공신력과 지명도의 기초에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 가짜뉴스, 실명 확인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 제한되는 기본권 같이 보세요.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왜? 실명을 하게 되니까 자기 이름이 이렇게 노출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자, 제한되는 기본권. 잘 보세요. 쓸수 있으면 좋아요. 신문 등 지능에 관한 법률의 등록 조항은 인터넷 신문의 명칭, 발행인과 편집인의 인적 사항 등 인터넷 신문의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 제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거는 내용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사전허가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인터넷 신문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전허가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뭐 검열이라든지 뭐 허가라든지 뭐요? 특히 이제 검열.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내용을 사전에 어떤 심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억제할 수 있는, 발표를 억제할 수 있는, 요런 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중에서 내용과 관계된 부분인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상업 광고이지만 헌법 21조 2항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종 이항의 사전 검열 금지의 대상도 되죠. 상업 광고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아예 침해하는 거 아니죠? 자, 만일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해 국기 모독 행위를 금지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이 국기에 대해 가지는 존중의 감정이 손상되며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볼수 없다. 아까 봤죠? 음란 표현은 언론 출판의 보호 영역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종례는 없다고 하는데 이제는 있어요. 그다음에 제한이 되는 거죠. 제한될 때는 37조 2항. 음란 표현이 언론 출판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 그래서 음란 표현도 규정하는 언론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만 다만 헌법 30조 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 자, 음란 표현도 이제 그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해당해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의 아동 청소년 이용, 요즘에 이거 엄청 엄격하게 규제하죠.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 심해. 저 너무 이제 그 범죄가 중하다고 해서.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 수행의 자유, 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 써도 안 돼요. 자,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 다시 검열은 아까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내용, 예방적 조치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해서 사전에 억제. 자, 내용. 행정권이 주체. 그 개념 표지를 딱 이것도 이제 쓰실 수 있으면 좋아요. 헌법 21조 1항이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를 규정한 것은
자, 언론 출판에 대해서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안만은 법률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중요해요. 헌법소 사전 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래서 의료 광고, 아까 상업 광고, 의료 광고에서 사전 검열은 적용 대상이 된다.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선거 이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 자, 선거 이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3개월이죠. 이제 후보자가 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게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어떤 전문가들, 요즘에 뭐 의사라든지 어떤 이제 직종에서 굉장히 그 어떤 발군의 기량, 그 어떤 실력을 해서 유명해져서 이렇게 후보로, 선거일에 후보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 근데 마침 뭐 예를 들어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이런 경우에서도 굉장히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게 칼럼 실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3개월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막 너무 과하다고 본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자, 명의의 칼럼들을 기재하는 인터넷 선거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볼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무조건 불공정한 선거 보도로 간주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변호사 시험 성적. 합격자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변호사 시험법 조항은 변호사 시험 응시자들의 알 권리, 정보 공개 청구권을 침해한다 볼수 없다가 아니라 침해한다고 봤죠. 자, 침해한다고 봤는데 왜 그러냐면 변호사 성적 비공개로 인하여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결국에는 스카이대학 이런 사람들 위주로 뽑는 변호 그 지방에서 이렇게 공부했어도 변호사 시험 성적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사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으로 하면은 뭐 상고를 나와도 이렇게 막 성적이 우수하면 이렇게 좋은 뭐 판사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로펌에서 데려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성적을 공개하지 않게 되면은 그 기존의 대학 서열대로 이렇게 뽑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서열은 더욱 고착화. 그래서 로스쿨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 과정을 가진 학교가 아니라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거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게 자, 법률이에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해서 입법 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을 가진다. 맞는 지문이고 왜 그래요? 50조 1항 헌법 국회의회는 공개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저기에서 근거를 가져온.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뭐 변호사가 되든 아니면 다른 뭐 행정부에 들어가서 뭐 일을 하시든 무슨 리포터라든지 그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할 때 근거를 헌법에서 찾아보면 그 보고서의 그 퀄리티는 확 올라가요. 자, 헌법 50조 1항 국회의원은 공개한다. 방청 및 보도의 자유 해로 공개된 그 내용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건 국민의 의장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 유무와는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까지 근거 50조랑 국회의원은 공개한다. 외교기관 인간의 5개 집회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자 원칙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면 앞으로 모든 기관에 다 헌법에 위반된다 하는데 예외를 인정하면 돼요. 외교기관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집회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률에 5개 집회 시위와 금지 장소 그래서 국내 주재 외교기관 외교적 숙소에서는 앞에서는 5개 집회 시위를 하에서는 아니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외교기관 또는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 확산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이런 예외를 두면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헌법 위반되지 않아요. 그런데 국회의사당의 경계심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예외 없이 5개 집회를 금지하면은 지나친 규제, 헌법의 위반,
그래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 자, 집회의 자유 내지 시위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볼수 있다. 그래서 왜 삼성전자에서 그 노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가 잘렸어. 그럼 그 시위는 어디서, 집회는 어디서 하는 게 가장 그 사람들이 이목을 끌수 있어요. 삼성전자 앞에 가서 이렇게 해야 그러죠. 그래서 집회의 자유 내지 시위 자유가 국민의 그가 선택한 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 시위 장소에 속한다. 그 얘기예요. 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요. 거기서 잘렸으면 그 앞에 가서. 누구나 어떤 장소 자신이 계획한 집회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회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장소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걸 금지한다. 자, 180번은 그 이게 이제 그 법행 문제인데 그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상공회의소에 관한 설명으로 뭐 옳지 않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자, 상공회의소에 관한 어떤 이런 거예요. 자, 단체 또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유리한 경우에는 설립의 근거 법률에 따른 특혜를 누리거나 요구하다가 제안에 대해서는 사적 조짐을 강조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 주장하는 경우에 자, 상공회의소는 그 과잉금지 원칙 위배로 판단할 때 있어서 좀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죠. 그냥 완전 사적인 단체보다는 조금 다른 경우죠. 그래서 순수한 사적 임의 결사 기본권 제한되는 경우의 심사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결사의 주체가 되는 사법인으로 기본적으로 임의 단체라고 하더라도 일반 결사에 비하여 여러 규제와 혜택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렇게 순수한 임의적 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 심사에 비해서는 완화돼. 조금 이제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근데 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아니 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이거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된다고 봤어요. 어떤 집회 시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 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돼서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위배에 대해서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각급 법원 인근의 모든 5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 침해.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한다고 했어요. 예외를 두지 않으면 침해예요. 단지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5개 집회 시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판 대상의 조항에 따라 법원 인근에서의 5개 집회를 일률적으로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정당화될 수 없다. 침해.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침해의 최소성 판단이 아니라 수단의 적합성 판단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이제 법원적 문제인데 각급 법원 인근의 집회 시위 금지 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의 적합성. 아, 요거는 적합한 수단을 볼 수는 있다. 있는데 적합한 수단이지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 과잉금지 원칙 판단에서 목적의 정당성하고 수단의 적합성 거의 다 인정이 돼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 목적의 정당성 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그 판단에서 헌법이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은 거의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 여부. 그다음에 그 법익의 균형성, 목수 침 법에서 그두 개, 특히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 여부. 야간 5개 집회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내세워 모든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어요. 자, 맞는 질문. 그래서 자, 야간 시위 집회에도 마찬가지인데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그래서 해가 진 후부터 24시까지 시위에 적용하는 헌법에 위반된다. 맞는 질문. 한정위원. 그래서 도시와 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의미의 야간,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는 위와 같은 야간이 특징이나 차별성이 명백해서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으로서 침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들은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죄 속건은 해가 진 후부터 24시까지 시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구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 이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조합인 거예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향한 공공 목적을 위하여 법이 구성할 자격을 제한적으로 정하는 특수조합. 그래서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그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주택이 없는, 그래서 공공 목적을 위하여 특수조합이기 때문에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 자, 집시법이 정하는 미신고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 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정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하나의 위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을 불응하는 경우에 집시법에 관한 법률이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 재판소가 설시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그 결정 이후에서 나온 걸 이렇게 간 거예요. 대학 총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서 대학에게 반드시 직접 선출 방식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대학 합의된 방식으로 선출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지 반드시 직선제를 보장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의장 총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서 대학에 반드시 직접 선출 방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학 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그 선출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정하면 좋다고 할 것이다. 뭐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지만 않으면은 이렇게 합의된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면 된다.